용천수요? 예. 바닷속에 용천수가 흐른다니 믿어지시나요? 용천수란 땅에서 솟아난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기에 바다를 향해 나오는 걸까요? 그런지를 찾기 위해 좀 더 깊숙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위 틈새 곳곳마다 샘솟아 나오는 물. 네, 뽀글뽀글뽀글. 바닷속에 있으면서 바다가 아닌 이곳. 대체 이 신기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격하게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들은 저 배후에 있는 그 산지에서 또 쌓였던 그 물들이 지하수에서 있던 물들이 지금 밖으로 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암석들에 금이 많이 가 있어서 그 금에 또 많은 물들이 저장되고 그 물이 지금 지각이 그 갈라진 그 암반 갈라진 틈으로 용출하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을 지난 암석 그 사이마다 금이 갈라지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물 탱크가 된 셈인데요. 지각이 갈라지면서 압력에 의해 용천수가 솟아나 지금의 약샘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샘이 다른 샘도 아닌 약샘으로 불리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호남대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호남대장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57년에 이순신 장군이 복통으로 사경을 헤매던 중 이 샘물을 먹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장군님도 일으킨 그물, 그만큼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흔한 물이 아닙니다.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진다는 오늘, 마을 주민들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유인데요. 그럼 이거 지금 가져가셔서 뭐 하세요? 바꿔야 돼. 저 미역국 끓이려고 먹고 힘자고 일어났다가 저녁에 시원하니 한 잔 잡수고 놓으면은 몸이 쫙 풀려빈디. 씩씩한 우리 어머니, 그 건강 비법이 다 여기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마을이 아닌 산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 지금 이 물 갖고 또 왜 산으로 올라가세요? 약샘물 써갖고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고요? 예. 어딘데요? 한 30분 올라가면 압니다. 무거운 물통을 들고 오르는 산행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다 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교하게 지어진 산 속의 낯선 풍경. 사당이에요. 대체 어떤 곳일까요? 달도 마을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당이었습니다. 약샘에 맑은 물을 뜨는 날마다 빠짐없이 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마을의 건강을 지켜줘서 감사한 마음을 담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정성 덕분에 샘물이 오래도록 약샘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달도는 섬이라서 물이 귀한 동네인데 지금은 물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좋은 물이라 우리가 사당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래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이 요리에는 다른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약샘물과 제철마다 몸에 좋은 것들로만 듬뿍듬뿍 넣어주고요. 그리고 푹 구워줍니다. 달도 마을의 건강 비법, 약샘 삼계탕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불끈. 그래도 먹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겠죠? 젊음이 마구 차오르는 거 느껴지세요? 젊어져요. 말이 필요 없고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진짜 맛있네. 진짜. 믿음과 정성으로 지켜온 마을의 역사.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정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